안녕하세요. 얼쏘우리가락 목소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악등용문 제42회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장원자의 무대로 얼쏘우리가락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무대는 몸과 마음에 절로 신명이 나는 무대 농악부문 장원 구미농악단이 준비한 구미물농악을 감상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농악이라고 하면 농사나 마을 단위의 놀이와 음악을 떠올리지만 이 구미 무을 농악은 이에 더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역할도 했습니다. 더욱 힘이 넘치고 씩씩한 멋이 있겠죠. 구미 농악단의 흥겨운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어깨춤이 절로 나는 구미농악단의 무대 감상하셨는데요. 구미농악단은 구미물농악을 전국에 알리고 전승하기 위해 출전했다는데요. 지난 2년간 차상을 받고 절치부심해서 드디어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가야금 경창 부문 장원 김다정 씨의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대목입니다.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농악에 이어 많은 분들에게 기운을 북돋우는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대목 함께 감상하시죠. 함남 두견은 조중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허겄다. 미국 들어갔던 부동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통통 나지가져서 전동하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통통 나지가졌노. 흥보 제비 여짜오대. 소조가 아루리다. 소조가 아루리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였다가 오종훈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그만의 다리가 작가 꾸라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덕분에 통척하오.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명을 어기더니 그런 면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아갈 적에는 내가 출행난을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커날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에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눌러보며 나오겄다. 흑운 멍 차고 백운 무릇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딱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지 척이요 동해 창망어다 승륜봉을 올라가니 주작섬 놀고 상익토 하익토 오작교 바라보니 조조동 남해가 넌데 넌 보고 저가리 원포개범이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촌이 거인올 해양봉을 넘어 황릉교 들어가 25년 다녀월 6까지 쉬어앉어 두견성 바다보고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황일곱 불부반 백군천재 북루요라 승릉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수창과 도리개라 화를 차우연의 펄럭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요 종남산을 넘어 개명산 올라가니 정자방 간고답고 남병사도 올라가니 칠성당이 빈터요 연조지가 늘얼른 지내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인경을 들어가 흥극전에 올라앉어 만노구장 구경하고 달라 청달군 지내요 동강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두동 칠백리 강동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 달라 흥보탑 동문정 올라앉어 안남 삼반남산 속빛강 능청강 좌호령을 넘어들어 조산 파무할 마구
자국의 강동 다리를 시각에 건너 평양은 연광정 서대항로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림을 지대요 송도를 들어가 망월대 관덕정 사견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시각에 건너 송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홍몽망월대 소사 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군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히하야 반말세이 지금 대기라 평상도는 함양이오 찰나구나 눈보인데 함양 누월 품에 흥부가 사는지 서재비도 동보소 박씨를 입에다 가로물고 내달라 집회팔패 배달이지 내 행복에 얼른 넘어 동작항 월강 금방을 지내어 남태령을 넘어 두쪽지 옆에 찌고 팔팔 무분전을 당도 무치벌 당도 가야금 병장은 민요나 단가, 판소리 중 일부분을 노래하기 편한 속도와 가락으로 구성해 가야금 연주와 함께 부르는 장르인데요. 기타를 튕기며 부르는 서양의 포크송처럼 우리 선조들에게는 아주 대중적인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맑고 화사한 가락, 때이른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손쉽게 기운을 불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죠.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기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